아침부터 신문 배달 알바를 하는 주인공 아키토모야. 그에게는 큰 목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얼마 전에 자전거를 타다 우연히 만난 어떤 소녀에게 느낀 이 감정을 게임으로 만들고 싶다는 목표인데요. 한마디로 길 가다 만난 여자를 메인 히로인으로 삼아 미연시를 만들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게임의 일러스트를 맡아달라고 자신의 소꿉 친구이자 미술부 에이스, 게다가 19금 동인지 작가인 예리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미친놈. 당연히 까이게 되는데요. 근데 나도 저렇게 맞아보고 싶다. 토모야는 초등학생 시절에 자신이 게임 회사 사장이 되면 원화를 맡아준다는 약속을 들어줄 리가 없죠. 그래도 고민해보고 방과 후 시청각시를 와달라 합니다. 일단 LED는 보류하고 다음은 게임의 시나리오를 부탁하기 위해 전교 1등이자 인기 나노벨 작가인 우타 선배를 찾아갑니다. 기획서를 보여줬지만 쓰레기는 쓰레기로, 찌꺼기는 찌꺼기로, 먼지는 먼지로 라는 명언을 남기고 거절합니다. 선배에게도 방과 후 시청각시를 와달라 하지만 이런 쓰레기 같은 오타쿠의 망상을 누가 들어줄까요? 잘 들어주네요. 개 같은 세상. 토모야를 기다리고 있는 두 사람. 그 시각 토모야는 자신의 메인 히로인이 알고 보니 같은 학교, 같은 반이었던 걸 알게 됩니다. 시청각실에서 기다리는 두 사람을 잃은 채 메구미와 오붓하게 카페에서 데이트를 앞들켜서 좆댔습니다. 차칭 히로인 역을 맡게 된 메구미가 띠 건지 에리리가 노려보는데요. 친들의 히로인 포지션답게 굉장하네요. 아무튼 에리르와 우타와는 자신들이 만족할 만한 계획서를 다시 써오지 않으면 협조해주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과연 우리의 오타쿠 주인공 토미야는 해낼 수 있을까요? 애니 시원찮은 그녀를 위한 육성 방법, 일명 사이카노는 보시다시피 하렘 러브 코미디 애니입니다. 도대체 이런 망상 가득한 오타쿠 주인공을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색드립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오며 하렘 애니의 특성상 서비스 씬이 부담스러워서 거부감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애니는 노골적인 야한 장면보단 화면 구도, 연출을 이용하는데요. 뭔가 벗거나 섹스 어필을 하는 건 없는데 더 야한 느낌입니다. 굳이 뽑자면 스타킹을 영혼을 갈아 그린다는 점? 제작사가 변태인 게 분명합니다. 라노벨 애니의 특성상 이야기의 끝을 못 보는 경우가 많은데 사이카노의 경우 1기와 2기 그리고 마무리로 극장판이 있습니다. 게다가 시리즈마다 특징이 굉장히 다른데요. 1기는 킬링타임용으로 재미만을 추구하고 생각을 비우고 볼 수 있는 방면, 2기 같은 경우 후반부로 갈수록 인물들 간의 갈등, 관계, 심리 부분이 이게 하렘 애니에서 나올 수 있는 수준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합니다. 극장판 같은 경우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코로나 휘발람 때문에. 먼저 본 지인의 후기는 굉장한 호평이었으니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러브코미디나 캐릭터와 예쁜 애니를 좋아하면 추천드리고, 나는 캐릭터들 간의 간질간질한 내적 갈등과 청춘물을 보고 싶다 하면 이 애니는 추천드립니다. 그런 거 좋아하면 이 애니만큼 재미있는 게 없어요. 자, 그럼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이 작품을 본 사람들 중 대부분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가토메구미. 그럼 끝!